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솔저 라미 작가입니다. 이제 미시건에서 미국 미시건에 돌아온 지 일주일 됐고 짠!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솔저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 있는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사진가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관련 것들과 이제 한국전에 관련된 소품들, 그다음 역사적으로 이제 모았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디피해 봤고요. 이제 저희는 SN을 통해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모아왔던 것들 중에서 역사적인 사실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만났을 때 저의 감정들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시리즈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그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영상이나 프로젝트 솔저가 궁금증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참전 정보라던가 후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 영상의 댓글이나 이제 프로젝트 솔저 공식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영상마다 그런 궁금증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일정에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번에 미시간 일정 무지 힘들었습니다. 네. 어느 차량에 마찬가지로 힘들었고 25일간 평균 5시간 정도 자고 6,500마일 달렸고 원래 20명 예정이었던 차량이 저희가 총 65분을 찍어 왔습니다. 체력은 정말 바닥에 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역과로 약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좀 고생도 했고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시건은 정말 성공 촬영 끝냈고요. 가장 많이 촬영을 하기로 했던 13분이 있었는데 교회에 잘 찍었는데 어느 요양원에서 한 분을 찍었는데 그 요양원에서 그걸 보고 관계자들이 우리 요양원에 한국 참전 더가 있다, 더 와줄 수 있겠느냐. Of course! 그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거지만 스케줄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요양원에 뭐 한 두세 분 계시겠지, 뭐 그리고 뭐 주한미군 참전용사 있을 수 있겠지, 한 많아야 5명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팀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왜? 거기 무려 16분이 대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한미군 참전용사 한 분도 안 계셨고 다 오리지널 한국전에 참전하신 한국전 참전용사 플러스 월워2 99세 98세의 2차 대전 참전용사까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멋있게 당구장의 사진을 찍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포츄를 찍었던 게 아닌데요. 사실은 그때 이제 귀국하기 3일 전이고 이미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난 상태에서 16명이 있는 홀에 들어갔을 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지? 예. 네. 다행히 무사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차량 무사히 마쳤고 물론 이제 그날은 또 그날 차량이 끝이 아니라 그거 끝나고 또 오후 4시에 차량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날은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성공적으로 끝난 것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솔저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오픈하고 다가가기 쉽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더 늦지 않게 더 열심히 더 많은 참전용사들 찾아가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잘 기록해서 다음 세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